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드디어 완성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볼까? 자, 내가 완성한 어디로든 비밀 장치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까? 자, 비밀 계단, 뭐 나무문, 유리, 뭐 블럭. 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천재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비밀 나무문, 이 나무문으로 말해줄 것 같으면, 자, 여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벽인 곳이 있지만 사실은 나만 아는 이런 나무문 있지.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보면 딱! 자, 이렇게 문이 열린단 말씀. 역시 난 천재야.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그냥 이건 진짜 철문이야. 똑같지. 철문인데 하지만 내가 만드는 횃불형 레버를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설치하면은, 자, 이 레버를, 이 횃불을 오른쪽 클릭하면 짝! 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지요. 누가 봐도 모를 거야. 역시 난 천재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이는 유령 블럭이란 게 있는데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문에다가 유령 블럭을 두 개 이렇게 설치하면, 자, 누가 볼 땐 이렇게 아무도 지나갈 수 없지만 사실 나만 알고 있지. 나만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지롱. 역시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천재로구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쪽으로 가보면은 사실 여기 쪽에서는 그냥 벽처럼 보이지만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사실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는 난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시할 수 있지. 어때? 정말 굉장하지? 자, 이렇게 만든 비밀 발명품들. 자, 한번 이제 세상을 위해서 써볼 때가 언젠가 올 것 같구만. 자, 그러면 이 도구들을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나만 쓰기엔 좀 아쉽고. 아, 일단 밖으로 나가볼까? 자, 보자. 아, 마침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잉여맨 가족들이 살고 있었잖아. 좋았어. 저 가족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구만. 자, 그러면 한번 함정을 설치하러 가볼까? 룰루랄라.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없나 보네. 아, 그럼 일단 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주 멋있는 함정의 집으로 만들어주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 집 어디부터 바꿀까? 아, 그래, 일단 정문부터 바꿔야겠구만. 정문을 보면 딱 이 함정이 괜찮을 것 같군. 자, 이 정문을 부신 다음에 비밀 나무문으로 이렇게 설치하면은, 자, 이렇게 들어오기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오른쪽 클릭하면 문이 열리지. 정말 역시 나는 천재야. 자, 그 다음에 뭐 거실 같은 거 바꿀 거 없나? 아, 이거 괜찮겠다. 이거 페이크 블럭. 사실은 이 페이크 블럭을 밟으면 아래로 이렇게 쏙 떨어지는 블럭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칸 정도 파놓고, 아, 뭐 함정은 뭐 이거는 좀 따가울 것 같으니까 이건 안 해야겠다. 자, 그냥 이것만 이렇게 네 개 설치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쏙 빠지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써볼 거는 비밀 계단. 그래, 여기 계단이 있구만. 이것들을 전부 다 비밀 계단을 설치해놔야겠어. 내가 생각해도 아주 천재 같은 발상이야. 자, 이렇게 비밀 계단을 다 설치해놔야겠다. 이렇게. 자, 뭐 이쪽만 해놓으면 되겠지. 자, 뭐 가파르긴 하구만. 자,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나? 여기 마침 화장실이 있구만. 그렇다면은 좋아.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한쪽만 보이는 한 방향 유리로,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자, 이렇게 여기가 아니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자, 밖에서는 똥 싸는 모습이 보이는데 안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지. 정말 나는 천재야.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뭘 또 설치해볼까? 이제 안 써본 게 유령 블럭이 있구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래, 이쪽쯤이 좋겠다. 이쪽쯤에다가 유령 블럭 여기도 이제 유령 블럭을 설치해줘야겠다. 유령 블럭도 설치하고 한방향 유리도 이렇게 설치해줘야겠구만. 한방향 유리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도록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할까? 반대쪽으로 설치할까? 뭐 이렇게 이것도 괜찮겠고, 아니야, 이렇게 설치해야겠다. 거꾸로 된잖아. 자, 이렇게 좋아. 아주 완벽한 함정들을 내가 이 집에다 설치했구만.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좋아. 이제 나는 빠져 있어야겠구만. 가족들이 언제 올지 정말 기대되는구만. 그러면 나중에 보자고, 함정의 집. 진짜 이제 엄청 끝났네. 지루해서 죽을 뻔했잖아. 다녀와. 뭐야? 문이 막혀있지? 뭐지? 문 어디 갔어? 누가 이렇게 막아놨어? 뭐야? 구석이 뭐야? 뭐지? 그러면 창문으로 넘어가면 되지. 문은 건들면 되니까. 자. 문을 도대체 누가 막았던 거야? 계단은 또 어디 갔어? 이러면 내 방까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뭐야 대체? 엄마 집이 집이 이상해. 아이 뭐야 이거? 아유 떡 말렸다 다녔습니다. 헛! 뭐야 이거? 이거 왜 물이 없어졌어? 이거 뭐야 이거? 저기요! 뭐야 이거 어떡하지? 나 똥 마렸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벽이, 뭐야 문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뭐야 잠깐 계단이 없어 뭐야? 똥 마렸는데 이 기어라도 올라가야겠다. 뭐야 이것도 계단이었어? 내가 또 그게 중요한 게 똥을 씻겨도 편해 드디어. 저 집 뭐야? 창문이 뚫려 있어. 아우. 화장실에 창문이 달려있네. 야 뭐야 왜 저래 저거? 이상해. 야, 화장실에 창문이 뚫려 있어가지고요. 저 꼬마애가 똥 싸는 게 다 보이는 걸. 흉측해. 아니, 그러잖아 나. 아우 더러워. 아이, 뭐지?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우리 집이 오늘따라 뭔가 이상해. 대문도 이상하고, 계단도 이상하고, 이상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몰라, 이 기분이 음침하고 이게 더러워. 설마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맞아. 우리 집에 귀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럼. 겁쟁이들이나 그럴 거야. 한번 저 녀석도 한번 놀래켜 줄까? 자, 그럼 이 녀석 여기 있구만. 자, 그럼 한번 얼굴만 쓱 내밀어 볼까? 자, 잠깐만. 잘못 봤나? 벽에도 이상한 더럽게 생긴 녀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벽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 뿅! 기절했잖아. 이거 미안한 걸. 그럼 난 다시 이만. 빠이. 아, 여보 오늘 회사 모임 정말 고생했어, 여보. 아유, 여보도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 아, 근데 우리 집 옆쪽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아, 여러분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화장실이 보인다고요? 뭐야? 저게 뭐예요, 여보? 우리 집 화장실에 유리창이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남사스러워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집에 가보자. 그러니까. 걱정되네. 여보 빨리 가봐요. 뭐야 여보? 우리 집 대문이 이거 벽으로 돼 있는데. 막혀 있는데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하지? 이거 내가 문을 부셔볼게. 차! 아니 문이었어. 문 뭐야 이거? 아니 문이 왜 이렇게 생겼어? 우리 집 문이 왜 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집에 또 계단이 없어졌는데 계단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진짜 모르는 일인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 갔고. 어? 뭐야?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래에서? 뭐야 이거? 어? 여보 잠깐만 비켜봐요. 잠깐만 비켜봐. 아! 자! 아니! 아니 요루루! 요루루야! 요루가 여기 왜 빠져있어 여기에? 아니, 무슨 함정같이 이렇게 되어있어. 그니까 말이야.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보 일단 올라가보자고 여기. 어? 아니 뭐야 이거 계단인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되어있지? 신기하네. 아이고 우리 집이 왜 귀신의 집이 된 거야? 태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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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야 태태가 태태가 우리 집 뭔가 이상해? 어? 뭐야? 도련님! 어? 태태가 기절해 있는데. 야 태태가 왜 그래 왜 그래? 도련님 괜찮아요? 우리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귀신? 무슨 귀신? 귀신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어? 그러니까요. 와! 어? 여보 저거 뭐지? 저건 귀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여보? 잠깐만 저 옆집에 사는 쥐늑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뭔가 벽에 뭐가 있는 거야? 어? 어? 아니 너 아니 너 우리 집에다가 설마 네가 우리 집에다가 이상한 장치를 달고 왔다. 이런 제가 여자 또 이상한 실험을 했구나 이 녀석. 잘못했어요.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도망가. 여보 아무래도 저 녀석이 우리 집에 또 이상한 실험을 했나봐. 아유 그렇다고 이렇게 훔쳐보고 막 그래. 아유 변태. 에이 진짜. 야 태태가 빨리 일어나. 이거 이상한 실험한 거야. 귀신이 있어 귀신이. 태태가 우리도 귀신이야. 이거 벽 속에 들어간다.